사연을 제가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어썸링님을 사랑해왔습니다. 이번이라도 한 판만 게임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운영자분이라도 좋습니다. 자, 어썸링 팬클럽 팀. 자, 누구와 대결인가요? 자, 대진 보여주시죠. 짜잔. 어썸링 대 어썸링 바라기. 팬클럽 회장님이신가요? 팬클럽 회장님과 어썸링과의 대결. 그 누구도 질 수 없다. 자, 자존심을 건 대결이 곧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폭탄 모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썸링님은 지금 이제 사실 되게 저희가 간담회 하기 전부터 좀 예의주시를 했는데요. 이 그 당첨 선정에서 가장 먼저 선정이 되셨고 연락했을 때 연락도 가장 먼저 받으셨는데 되자마자 그냥 카페 하루에 막 10번도 넘게 나 말고 간담회 당첨된 사람 아무도 없냐? 정말 나밖에 없냐? 난 연락 받았는데 프링글스님 연락 왔다. 또 게임 들어가서 대기실 들어가가지고 그 4명밖에 없는 방에서 혹시 간담회 당첨되신 분 없나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간담회 하기 전까지 간담회 당첨된 사람 없냐고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딱 어썸링님과 대결을 이제 성사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를 이제 곧 시작을 하면 과연 어떤 마음의 경기를 임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되고요. 네. 네, 아, 스킨도 똑같습니다. 둘 다 윤슬 스킨. 자, 어썸링 팬클럽으로서 어썸링님의 최애캐가 윤슬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슬 캐릭터로 자 대결이 시작됩니다. 어썸링님과 어썸링 바라기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이 계속 나오는데. 네, 어썸링님 지금 어썸링 바라기한테 한 방씩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어썸링 바라기 지금 쫓아가고 있지만 컨트롤이 아까 전 경기의 두 분과 비하면은 사실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자, 이제 방향을 많이 틀어주고 해야 되는데요. 자, 어썸링님은 한 번도 안 잡히고 있죠. 지금 어썸링 바라기님 지금 일부러 봐주시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 경기 열심히 이면 아, 좋습니다. 자, 어썸링님 지금 마지막에 저기 골목에서 나가면서 막히는 바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버티고 있는 어썸링 바라기. 자, 어썸링님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중앙에서 빠져나간 어썸링 바라기.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썸링님과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또 서로 지금 거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 네, 다시 어썸링 바라기로 넘어갔습니다. 네, 두 사람은 좀 스타일이 아까 이제 에셀님과 또 삼양라면님 다르게 조금 이제 거리를 두면서 대결을 하는 느낌이고요. 일단 따라가는 좀비가 계속 데미지를 좀 받으면서 체력이 계속 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보다는 지금 이제 공수교대가 좀 덜한 것 같고요. 어썸링 바라기 또 중앙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썸링님, 자, 지금 좀비로서 확실히 어썸링 바라기 빨리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과연 팬클럽 회장이 이길 것인가? 그 팬클럽의 주인공이 이길 것인가? 아주 흥미진진한 세 개의 대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썸링 바라기님, 아, 네, 자, 컨비로 지금 잡히고 말았죠. 자, 어썸링님 다시 공격을 잡았습니다. 어썸링 바라기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 저 막힌 길. 아, 저기로 들어가면 안 되죠. 판단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어썸링 바라기님이 잡아내고 맙니다. 자, 항상 중앙에서 저렇게 반듯하게 대기를 하고 계신데요. 자, 일단 1차 코스에서 조금 이제 두 방을 간단하게 먹이고 시작하는 어썸링 바라기. 자, 공격을 막 하고 있습니다. 어썸링 막 현란하게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화살을 막 피하고 있는데요. 어썸링 바라기 지금 공격을 계속하면서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다. 확실히 이기겠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살 날아가고 자, 체력이 지금 한 40, 30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아, 네. 시간이 다 됐고 1라운드는 또 어썸링님의 패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다시 한번 과연 최종 승부가 날 수 있을지. 네, 둘 다 지금 똑같이 네, 드럼통 미러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제 자, 윤슬 스킨으로 지금 또 이제 그 원시 좀비 스킨. 자, 일단 어썸링님 바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중앙에서 와라.
이러면서 딱 기다리고 있죠. 자, 어섬닝님 과감하게 뛰어들어가고요. 자,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폭탄 모드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화살을 함부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유효타를 높일 수 있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 화살을 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의미도 있지만 맞췄을 때 내가 관통으로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쏘는 것보다도 확실히 쏠 수 있을 만한 곳에 이제 많이 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섬닝 바라기 중앙에서 지금 드럼통으로 하고 있다가 오자마자 아니지롱 하면서 튀어나와서 공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섬닝님, 네, 잡았습니다. 자, 어섬닝님, 아,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발음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어섬닝님, 네, 어섬닝 바라기와 어섬닝님, 네,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경기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제 에셀님과 삼양라면님 못지않게 여기도 팽팽하게 실력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썸님, 자, 지금 보니까 지금 경기가 10초 남았고요. 체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비가 되는 게 어썸링일지 어썸링 바라기일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어썸링 바라기 쫓아갑니다. 어썸링 계속 도망가고 가면서 백샷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자, 중앙으로 계속 돌고. 자, 어썸링 바라기 지금 방법이 없죠. 이런 경우에 쫓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1초 남기고요. 어썸링님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인간을 지키면서 어썸링 바라기님이 패배를 하면서 두 어썸링과 어썸링 팬클럽은 사이좋게 1대1 승부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네요. 사실 좀 특별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 경기 너무 잘 봤습니다. 어썸링 바라기님 진짜 성덕 되신 것 같고요. 소원 성취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기억에 정말 오랫동안 남지 않을까 싶네요. 네, 두 분 멋진 경기 보여주셨고요. 재밌었습니다.